오케이. 그래서 박재리 아까 통과 못해서 다시. 그래서 Let's have fun. Let's have fun. Let's have fun. Don't go outside. Don't go outside. Don't go outside. Please sit down. Please sit down. Please sit down. Please be careful. Please be careful. Please be careful. 그래서 careful의 뜻은 조심스러운. 조심스러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 조심스러운 사람. 자, 이거 뭐예요? 비동사입니다. 얘가 왜 있어요? 응? 얘가 왜 여기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내가 많이 알려줬는데요, 이미. 어떤 저 비동사가요? 어. 어떤 씨를 꾸며주려고. 아, 꾸며준다 그랬어요, 내가? 뭐뭐 핫, 뭐뭐 어떻다. 자, 이거 뭐예요? I'm happy. I, 그 다음 뭐? I'm happy. 이렇게. 이렇게 해줘. I happy 이렇게. 아니요. 중간은 I is 아닌데. I is happy 이렇게 해줘. 아니요. 아니에요. I am인가? 에헤이, 박재빈이 봐라. I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뭔지도 모르고 있네. M이에요. 오, 왜 나는 행복하다는 I happy가 아니고 왜 I am happy라 해야 돼요? 왜냐면 비동사가요 뒤에 친구를 해피를 어떻다라고 만들어주려고 해피가 무슨 뜻이에요? 행복한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씨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있으면 비동사 하는 일은 뭐다? 어떻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준다 했죠? 네 무슨 시 만들어준다? 하다씨.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 제발 좀 조심하세요는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이고 부탁하고 명령하는 표현이라 했고 부탁하고 명령하는 표현은 무슨 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어떤 씨가 아, 있어야지. 어떤 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다씨요. 오케이. 밖으로 나가세요. Please. Be 아닌데 밖으로 나가세요. Don't go so, 뭐뭐 고쳤어? 이렇게 못 고쳤어. 피큐병 걸렸는 건 고쳤어? 네. 이제 하나 줄였네. 하나 고쳤어. 다시 고쳐와야 되겠네. 이거는 뭔데? 이거 좀 다시 좀 써줘봐. 쓰다 만 거. Please be go. Please be go 해야 되죠, 그렇죠? 잠깐만, 이거 불태 공부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쓰기 연습 좀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밖으로 나가세요가 뭐라고요? Please는 Please 넣지 마시고 내가 공손하게 부탁하는 거 아니고 밖으로 나가세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be 한다? go. Be go 하면 됩니까? 이게 밖으로 나가라 라는 뜻입니까? 그럼 be의 뜻은, 아, go의 뜻은? 가다. 가다. 그럼 be go에서 그럼 밖으로 도대체 어딨어? 그 outside 없는데? 밖으로 나가라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는데? 아웃사이드요. 아, 그냥 이거 다 치우고 outside 이렇게 하면 돼? 아니요. 그러면 다 했어? 오케이.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 바로 할수 있도록 준비해 오세요. 수고했어요. 오늘 내가 Be Be go outside. Be go outside.
호의 뜻이 뭐예요? 바다. 무슨 시예요? 바다 시. 얘는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여기에? 가다이다 이 말이야. 가다이다. 비동사는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이다 있다. 이다 하고 있다 라는 뜻이고, 이다 라는 뜻일 때는, 이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을 어떤이다 우리말 쓸게 하면 어떻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be go outside 이렇게 해야 돼? 아니죠. 밖으로 나가다가? 아니죠. 그러면 뭐지? go가 틀렸어. go가 틀렸어? 응. go를 어떻게 고칠까? out. 부탁하고 명령할 때 무슨 시가 있으면 된다고요? 어떤 시? 어떤 시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래요? 하나 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세요는 be go outside일까요? 아니죠. 뭔데요? be out outside는 아니고 밖으로 나가세요. go outside. 밖으로 나가세요. Go outside.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Don't go outside. 여기에 비가 왜 있어야 되냐고.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된다? 조심하다. 무슨 시 됐어요? 아저씨가 됐어요. 부탁하거나 명령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아저씨. 네, 밖으로 나가세요. Be go outside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Go outside. 얘는 왜 be가 없어야 돼요? 얘는 아저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누가 아저씨가 아닌데? 진짜. outside. 아닌데. 아, 그럼 얘가 아저씨야? 얘가 아저씨니까 얘가 아니야, 아저씨 아니에요. 고가 하듯이기 때문에 비가 필요가 없어. 이제 알겠습니까? 응. 오케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Please be careful.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et's play cards. Let's play cards. Let's play cards. 맞나? 아니요. 조심하세요. 응? 조심하세요. Watch out. Watch out. 또 있고 같은 말. 조심하세요. Watch out 하고 같은 말 배운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Careful. 조심하세요 라고 명령하거나 부탁하고 싶을 때 careful 이러면 돼요? 아, 조심하세요요. Please be careful. Please be watch out. Please be watch out.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잠깐만. Please be watch out. 아니, outside. 뭐였지 그거? Careful. Please be careful. Please be careful. Please는 이제 좀 빼도 될 것 같은데 나는 공손하게 얘기 안 하는데. 뭐랬지? 조심하세요. Be careful. Be careful 하고 같은 말 배운 것 같은데. Be watch out. Watch out 단어 할 때 배웠지. Watch out 뜻이 뭐래요? 조심하다. 조심하다야? 그럼 무슨 시야? 아니요. 그럼 하다시에요. 그럼 비동사가 필요 없죠. 그럼 be careful하고 같은 말이 뭐겠어? Watch out. 이제 알겠습니까? 응. 뭐 고쳤어? 그래브랑 팝콘이랑 팝콘이랑 그리고 턴도 고쳤고 턴다운 고쳤고 또 턴도 고쳤고 랩도 고쳤고 볼륨 다시 썼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고쳤으니까 이제 한 개 남았다. 이거 됐어. 수고했어요. 오늘 쓰기요? 클래스 카드 없죠? 클래스 카드 클래스 카드 없어요. 아싸비요. 예, 쓰기 시험 다 맞았네요, 대빈이. 맞다, 분위기세요. 그래서 여기에 틀린 거 보면 내가 볼 때 grab하고 quiet하고는 틀린 이유가 똑같은 것 같은데. 잽? 잽도 똑같지 않지만 좀 비슷하다. grab
랩하고 그 다음에 콰이어트하고 잽은 뭐 틀린 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수 있을까 우리가?